안녕하세요. 초록맘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 요즘 곧 11월이 다가오는데요. 지금 한참 제라늄들이 꽃을 많이 피우는 시기예요. 오늘은 그 핀 꽃을 이용하여 꽃 수정하는 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제라늄 키우다 보면 대부분 다 꽃 피고 지는 시기가 다 달라요. 품종마다 같은 시기에 핀 꽃을 이용해서 서로 부부비비하며 수정하는 법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꽃이 한참 필 때 해주시는 게 성공률이 높고요. 아무래도 시들면 성공률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꽃이 활짝 피고 건강하게 피어있을 때 시도해주면 좋아요. 꽃봉오리가 피기 시작하면 저도 막 설레이는데요. 아참, 먼저 그리고 전에 순짓기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그 순짓기 한 제라늄이 많이 새순이 올라와서 지금 좀 보여드릴게요. 그때 영상은 되게 단기간에 찍어서 새순이 많이 안 올라와 있는데 순짓기 한 애들이 두 개가 아니라 풍성하게 올라온 거는 한 네 개, 다섯 개도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좀 놀랬는데 지금 새순이 뿜뿜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 가지들이 다 올라오면 제라늄 위에가 엄청 풍성해져요. 그러면 풍성하게 제라늄을 키울 수 있고요. 또 다른 이거는 화이트닝인데요. 보시면 이건 두 가지가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순짓기 하는 것마다 제각기 다 다르게 올라오는데요. 그러다가 가끔씩 하나가 올라온 애가 있어요. 그러면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그 가지 다시 좀 키웠다가 그 부분을 다시 순짓게 하면 또 두 개, 네 개 이렇게 가지로 점점 늘려서 풍성하게 키울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삽목이나 아니면 키우다 보면 옆에 가지가 이제 약간 시들기 시작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완전 시들었다가 떼어주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저렇게 노랗게 가지가 있으면 보기가 약간 안 좋아 보여서 저거를 잘라줘요. 그러면 아무래도 더 깔끔한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를 때도 너무 가지를 바짝 자르면 약간의 상처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저의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저는 조금 그 가지에서 조금 멀게 잘라줘요. 그래야 얘가 아물면서 나중에 가지만 톡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지에서 바짝 잘라는 게 아니라 한 2cm? 뭐 가지 길이에 따라 뭐 1cm도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잘라주면 좋아요. 이거는 삽목한 건데요. 삽목하다 보면 맨 밑에 가지가 조금 약간 시들시들하거나 아니면 노랗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조금 잘라줘서, 요거는 조금 짧아서 제가 좀 어차피 땅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잘라줬어요. 이런 식으로 가지를 조금 여유를 남기고 1cm 내지 2cm를 남겨서 그 가지가 시들면서 아물게끔, 그래야 나중에 제라늄의 흉터가 훨씬 덜 지거든요. 이것도 전에 가지가 시들시들해서 한 여유를 남기고 한 2cm 정도 가지를 잘라줬던 제라예요. 이렇게 보시면 보이세요? 이렇게 가지가 마르면서 그 부분만 갈색으로 변해 있죠. 그래서 그 이렇게 색깔이 변하면 그 부분만 톡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상처도 없고 깔끔하게 가지를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제라늄에 이렇게 상처가 잘못 나면 흉터가 많이 져서 삽목의 자국이라든가 그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가지를 좀 여유 있게 남겨서 이렇게 나중에 다 마르면 톡 빠져서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해요. 그래야 제라가 더 예쁘게 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실 별거 아니지만 제 키우면서 노하우를 하나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저 마른 가지 보이시죠? 여기 톡 해서 그냥 살짝만 옆으로 쏙 해주면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원래 본연의 모습처럼 저게 그냥 자연스럽게 아물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예쁘게 키우는 방법 한번 제가 공유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영상 보시면서 많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참조해서 다음 영상 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식물 키우시는 분과 많이 소통을 하고 싶어요. 그게 아무래도 댓글에
힘 아닐까 싶은데요. 댓글을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저와 많이 소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라늄뿐만 아니라 다육이도 많이 키우고요. 유실수도 많이 키우고 그 다음에 채소도 많이 키워요. 집에서 먹고 살려고 하니 채소도 많이 키워서 하는데 모든 식물들과 함께 하고 싶은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라늄으로 돌아와서 제라늄이 지금 꽃이 막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이게 시기가 놓치면 수정하는 시기를 놓쳐서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게 피어 있을 때 시도해주면 좋아요. 지금 보이는 게 수술인데요. 수술을 떼서 암술에 묻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지금 한 가닥을 떼어냈어요. 보시면 수술은 되게 작아요.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이런 거는. 수술을 이제 암술에 부비부비 해주면 수정이 끝나는데요. 암술은 꽃 가운데 보면 별 모양에 달린 것이 있어요. 그 부분에 부비부비 해줘서 이렇게 보이시죠? 부비부비 해주면 이게 수정이 끝난 거예요. 저는 한번 했다가 한번 확인차 한번 더 이렇게 부비부비 해줬어요. 그래야 또 성공률이 높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부비부비 해주면 조금 있다가 시들고 시방이 열리고 점점 커지는데 그 영상 조금 뒤에서 한번 영상으로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수술이랑 암술이랑만 찾아서 해주시면 돼요. 이게 클로즈업해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생각보다 쉽지만 되게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이 섬세한 작업을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성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이제 핀셋도 필요 없고 그냥 제라늄으로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핀 제라늄을 두 개를 이렇게 해서 그냥 대략 눈으로 눈대중으로 해서 수술과 암술 서로 상대방하게 묻혀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콕콕콕콕 찍어주면 콕콕콕콕 수술과 암술 양쪽에 약간 눈으로 수술과 암술의 위치를 확인해서 이렇게 부비부비 해주면 쉽고 좀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성공률이 그렇게 낮진 않지만 그래도 섬세한 작업보다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제 수정을 마치고 나면 이 꽃도 제가 며칠 전에 수정을 해놓은 건데요. 꽃이 시들기 시작하면서 뭔가 그 암술 자리에서 뭔가 볼록한 게 올라와요. 수정이 된 거는 올라오고요. 수정이 안 된 거는 그냥 꽃이 지기 때문에 시들시들해져요.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 바로 뭐 잘라주는 것도 괜찮고요. 저 가운데 보이세요? 가운데에 볼록하고 뭔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시방이고요. 그 시방 안에서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물론 씨앗이 안 연글 수도 있고요. 잘 연그는 건 안에 꽉 차 있어서 나중에 씨앗을 심으시면 돼요. 지금 이거 보이는 것도 제가 며칠 전에 해놓은 거예요. 부비부비를 하면 가운데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가운데 거 보이시죠? 그게 바로 시방이 자라는 자리예요. 그래서 부비부비하고 한 일주일 뒤에 보시면 시방의 유무를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든 꽃잎은 떼어주시면 아무래도 시방이 열린 꽃에 더 영양분이 집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씨앗이 연글 수도 있고 더 빨리 익어갈 수 있어요. 시방이 연글기 시작하면 한 3주 정도 되면 이제 커지면서 익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시방 생기고 한 2주? 3주? 그 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길쭉하게 길어져요. 그러면서 안에서 씨앗이 형성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씨앗이 형성되는 시기라서 이거를 너무 빨리 분리시키면 안 되고요. 이게 익어가면 갈색으로 변하면서 얘가 시들어져요. 그러면서 날개도 생기는데 그때쯤 채취하시면 돼요. 아직 지금 많이 커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더 지켜볼 생각이에요. 이렇게 해서 시방이 생기고 나중에 이제 그거를 채취해서
바라는 거는 다음 영상에 제가 또 준비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준비한 영상 많이 아직 부족하지만 저도 공부하면서 많이 여러분께 도움될 수 있도록 정보 많이 공유할 거고요. 앞으로 다양한 식물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전 이만 물러갑니다. 빠이.